2022년도 서울경찰서 성탄절 축하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교경예배 목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교경의 총무진 황교영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목사님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점등식과 예배들을 같이 하나님께 모아드리면서 우리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우리 회장 되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 네. 예, 우리 부회장 되신 우리 송호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복 되시는 우리 김지성 목사님. 우리 오랫동안 여기 30년 가까이 계신데, 옛날에 많이 오신데, 오늘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최경 목사님, 최형규 목사님. 저는 이제 강도영 목사님. 김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우리 백승근 경찰서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경 쓰신 잘생기신 112 박정성 실장님. 직제순의 사령관, 그 다음에 권용빈 경무과장이십니다. 검정 말씀. 그 옆에 김기정 정부안보 해석과장님, 주덕 수석과장님, 끝으로 배영석 생활안전교통과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린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성탄절 추리 경륜식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님과 김진영 목사님께서는 우리 스위치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경찰서장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 하시죠. 아까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모처럼 아무튼 눈 내리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상당히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교경협의 김진영 교경협의 회장님과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업이나 가정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와 상담 문화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흉폭화되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병든 또 노약자들도 많고 갈 곳을 잃은 어린 양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밝은 빛과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철원의 우리 교경협의회장님 목사님들에게 우리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철원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철원 경찰서와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와서 이제 철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북한 동포들 얘기해서 그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가 북한 동토의 땅, 북녘 동토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밝은 불빛만이 저 북녘 땅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희망과 사랑의 그 빛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고요한 그룹으로만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어느간 밤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어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한 우리 천원군이 또 부흥하며 성숙하는 지역이 되어 한반도의 중심, 관광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철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철원 경찰서 위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경찰 가족들에게 모든 이용과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도와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잘 협력하여 아름다운 철원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없도록 가정과 자녀들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형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성탄들 점도심의 성탄 예배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교경협의회 김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멘. 주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큰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 땅에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인 이곳에 함께 하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믿음을 더하는 축복의 시간 주어진 시대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동 발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골에 서여 부여되어 있는 바귀를 보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입니다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도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 회장 되시는 김진웅 목사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 바랍니다. 자, 김진웅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박승근 우리 사장님이나 귀한 과장님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우리 사장님과 사장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여러 의미로 또 사람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평화가 뭘까라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 이음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을 밝히고 점등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 관계가 관계를 이해할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던 관계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웃과 분리됐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경찰 가족들이 우리 초등 군민들과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하나 되는 것이 평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평화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영어로 peacemaker라고 하죠.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분쟁이 멀어지게 되고 또 종료가 되게 되고 또 단절됐던 곳에 가게 되면 단절되었던 것이 단절이 아니라 관계 이음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된 모습으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관계 이응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멀어졌던 그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나누어졌던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빛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과 또 영국, 프랑스가 이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제 7월 28일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어지는데 한참 전쟁이 이렇게 격렬하고 있을 때 독일 한 병사가 12월 25일이 되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기 그 곳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촛불을 하나 켜놓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반대편 적의 진영이었던 영국 또 프랑스 병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월 24일 날 자발적인 휴전 상태가 크리스마스 휴전이다 라는 이렇게 명령하에 그렇게 휴전이 이루어졌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서로 나눠졌던 관계를 이음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차를 마시면서 신하님이 철원에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깨어진 그 가정들도 원래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 가정이 하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이 밤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경찰 온 가족들이 우리 철원 군민들과 하나 될 때 이곳은 안전지대다. 정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철원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밤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이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사랑과 사랑 관계에 이음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지역사에 널리 퍼져서 간 곳곳마다 화평을 도모하고 그냥 피스메이크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져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이음과 이웃과의 이음으로 온전한 하나 그리하여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정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경찰 공무원 가족들이 우리 철원에 사는 군민들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족으로서 또 이렇게 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또 모든 범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화평의 주님을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성탄을 의미하며 휴전에 자율적 휴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남과 북이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계의 김목대신 신철만 우리 침례계에 담임하시는 김지성 목사님 축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마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강화하심이 오늘 성탄절 틀이 전화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철원구한 내 교회들과 철원경찰서 경찰 가족들과 또한 철원군의 모든 군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는 백승경 우리 신랑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경찰 가족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불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 가족분들에게 격려와 희망이 불취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와 상임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난한 교교 연합 사회를 위해서 교회 여기 예배를 해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과 사장님들, 목사님들 동주사상에서 식사가 왔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늦게 오셨지만 우리 안경 목사님 요리 늦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영광을 돌리세 땅에서는 모두 평화